네, 전두환 씨가 재상을 떠나면서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인데요. 사건과 법, 오늘은 고 조비오 신부 측의 법률 대리인으로 소송 진행 중인 김정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재판 얘기에 앞서서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대리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5.18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논란인데요. 일련의 과정들 보시면서 심정 좀 어떠셨어요? 전두환 자신이 사실 반성과 사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는 모습이 분노 허탈을 줬던 것인데, 그 유족이라는 분이 그 발인 날 했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2차 가해에 가까운 아주 망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유족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5.18은 사과에서 제외한다. 이런 말을 과연 할수 있는 것인지. 너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1심에서 이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 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두환에 대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두환의 변호인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3년 동안 진실규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결국 사법적 심판은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꼽으신다면요? 전두환이 사실은 1심 과정 2년 6개월간 재판을 했는데 최초 1년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불출석했었거든요. 2017년 5월에 저희가 고소를 했고 2018년 5월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실제 첫 번째 출석은 2019년 3월이었습니다. 그 전에 뭐 재판 준비를 한다, 아니면 뭐 관할이 없다, 아니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아니면 독감에 걸렸다, 가진 이유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켰었는데 그 앞에 그 기간 동안 좀더 강제 구인을 좀 서둘렀다면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판결을 받고 사망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재판 절차를 전두환의 그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네, 전두환 회고록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자 명예훼손 재판 말고도 민사 재판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민사 소송도 예.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5.18 왜곡의 가장 그 나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북한군 개입설, 광주교도소 습격에 대한 허위 주장, 그다음에 무기 피탈 시간에 대한 조작, 그리고 안매장 부인에 대한 허위,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재판이고, 그거에 대한 출판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좀돼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 또 결심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적 단죄의 측면에서는 형사재판이 이렇게 종결된 게 아쉽지만, 진상규명의 측면에서는 민사재판에서 오히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 뼈대는 다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군 개입도 그렇고 또 안매장도 그렇고 5.18 진상규명과 민사재판이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민사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이게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북한군 개입이 사실인지 아닌 걸다 규명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단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가지는 형사재판은 피고인 전두환 개인 혼자 재판을 받는 것이었지만 네. 민사재판은 지은이 저자인 전두환과 출판자인 편앤이 아들 전재국이 공동 피고로 돼 있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한 부분은 상속인에 대한 수계 절차가 남았지만 전재국 자신에 대한 출판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형사와 달리 계속적인 진상규명의 계기가 될수 있는 재판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관련 이야기도 좀더 해보면 956억 원이나 지금 미납이 돼 있습니다. 예. 이걸 지금 현재 법으로는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집행 가능성이 0%인 것이죠. 근데 네. 다만 전두환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워낙 자기 이름으로 해놓지 않고 제3자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은닉했던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비해서 전두환 특별법에 나오는 공무원 범죄 몰수특례법을 오래전에 만든 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전두환의 재산이 불법으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련 법에 대해서 전두환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작년에 이게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명의로 돼 있지 않지만 전두환 이해의자에게 그 불법적으로 좀 옮겨진 재산, 그러한 정을 알고서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들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몰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범죄 수익 환수분을 만들고 집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마찬가지로 불법 재산을 이렇게 딱 취득해 놓고 그것이 환수되지 않고 계속 쪽이 대물림되고 있는 모습도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는 아주 불합리한 모습이기 때문에 추징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